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들이나 산을 다니다 보면 잎이 져서 이 줄기가 잘 보입니다. 줄기는 사각이고요. 마디마다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동물의 무릎 같습니다. 이 식물이 비릉가의 새무릎이고요. 정말 소의 무릎처럼 생겼습니다. 네, 여러분들 들을 다니다 보면 이렇게 옷에 작은 씨앗이 붙은 기억이 있으실 텐데요. 이것이 새무릎 씨앗입니다. 이 씨앗들이 동물이나 사람의 옷에 붙어서 멀리까지 이동을 하기 때문에 아주 번식이 잘 됩니다. 네, 이 새무릎은 한방에서 아주 중요하고 효능 좋은 약재입니다. 약재의 명을 우슬이라고 하는데요. 소의 무릎이란 뜻입니다. 이 약초는 지상부가 마르기 시작하는 늦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뿌리를 캐서 약재로 씁니다. 지금 약성이 아주 좋을 때입니다. 잎줄기가 완전히 마른 겨울에도 이런 줄기의 특징을 알아두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네, 봄철에 부드러운 잎가줄기는 나물로 아주 좋습니다. 생쌈으로 먹어도 좋고요. 살짝 데쳐서 쌈이나 무침, 볶음을 하면 식감이 좋고요. 단맛과 쌉싸름한 맛이 좋습니다. 그러면 주약재인 뿌리를 한번 캐보겠습니다. 네, 이것이 우슬 뿌리입니다. 뿌리가 원래 긴데 땅이 단단해서 잘렸습니다. 세척을 해가지고 햇볕에 말려 약재로 씁니다. 이 우슬 약재 맛은 쓰고 쉬며 성질은 평하고요. 독성은 없습니다. 이 우슬에는 면역력을 높이는 폴리페놀과 사포닌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네, 이 우슬은 남녀에게 모두 좋은 약재로 기력과 원기 회복에 아주 좋습니다. 비교적 흔한 잡초지만 이 우슬을 잘 활용하면 관절과 뼈 건강, 간과 신장 기능, 자양강장과 원기 회복, 뇌 건강, 면역력 증진 등 다양한 효능이 있습니다. 네, 이 우슬을 젖골초라고도 합니다. 관절과 뼈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근골을 튼튼히 하고 관절과 뼈가 튼튼해지고 허리와 무릎이 좋아집니다. 풍습성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류머티스 관절염의 치료 효과가 있고요. 요통, 근육통, 신경통 등 통증 완화 작용이 있습니다. 이 우슬은 또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어혈을 풀어주며 콜레스테롤, 고혈압 등 혈관 질환에 좋습니다. 뇌혈관 질환이 예방돼서 뇌 건강과 치매 예방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네, 또한 간과 신장을 보호하는 보관신의 작용이 있어서 간 건강에 좋고요. 신장 기능이 좋아집니다. 소변 배출을 원활히 하고 몸속 노폐물, 요로 결석을 배출하고 부종을 내려주며 혈당 강화 작용이 있어서 당뇨병 치료에 효능이 있습니다. 네, 이 우슬은 또한 자양강장, 강정, 원기 회복에 효과가 있어서 활력 증진과 정력이 좋아집니다. 면역 기능이 증진돼서 항암 등 질병 예방에 효과가 있고요. 이 우슬에는 성장 호르몬을 촉진하는 작용이 있어서 뼈를 튼튼히 하고 성장을 돕기 때문에 어린이나 청소년에게도 좋은 약재입니다. 부인과 질환에도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이 우슬은 뿌리를 말려 달여서 복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루에 말린 뿌리를 20 내지 30g을 복용하고요. 수시로 차를 끓여 음용하면 좋습니다. 이 우슬뿌리 건조된 것 200g에 소주 2리틀 비율로 당금주를 만들어서 6개월 숙성대에 하루 한두 잔씩 복용합니다. 네, 또한 오리나 닭백숙 등에 이 우슬을 넣어 조리하면 좋은 보양식이 됩니다. 이 우슬은 자궁 수축작용이 있어서 임산부는 먹지 않습니다. 오늘 새무릎, 우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